있을 때가 아무래도 볼을 소유했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늦었고 끝났죠. 맞습니다. 네, 골대 맞네요. 중원에서 많이 뛰면서 몸싸움하고 볼 이겨내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한번 잡아놓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사이 갇혀 있었던 드로즈 이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김정규 그런 말 크로스 헤드 들어갑니다. 부산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그 1점 먼저 부산의 부산입니다. 마지막 기회 머리로써 끊어내면서 최준 선수가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지금 김진기 선수의 하나의 크로스도 좋았고요. 네. 노트맨과 빠져들어갔던 최준 선수. 대준. 최준이 오른쪽 높은 위치 올라와 있거든요. 오른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최준의 크로스 강하게 붙이는데 들어갑니다. 김진규의 선취골. 완벽한 팀플레이 득점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수비 작업을 바로 붙일 네, 거라는 네, 생각을 네,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저기를 보고 붙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안성현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긴 했는데 예. 약간은 에이, 이게 설마 가겠어? 라는 예, 그런 전에는 안영이 어떤 동전함에 말리고 있는 분위기죠. 네. 오, 잘 다른데요? 지렸죠? 자, 공간 넓습니다. 이상은 이어져갑니다. 이상은 자, 밀어주고 아하! 수비 대처 불사의 골은 슛! 아, 들어갑니다! 골! 세컨드볼 찬스에서 바로 김진규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한 번은 통했네요. 네. 네. 이상원이 들어가면서 비록 이 크로스로 막혔습니다만 뛰어난 볼이 그렇게 김진규 앞으로 향하면서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사실은 이상원 선수에게도 연결해준 공도 한 번에 원터치로 내준 김진규 선수의 재능이 번뜩였거든요. 네. 아, 뭐 뺏기면 바로 잘 됐네요.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 반대쪽 일단 골절대 간벽 넘어 샷트 하나 김진규의 골입니다. 이거는 압박을 벗어난 게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이 골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부산이 0대6 패배를 잊을 수 있는 선제골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좋았죠. 터치가 너무 좋았고 여기서 굴절됐고요. 아, 크로스가 굴절된 게 오히려 그렇네요. 너무 김진규 선수한테 좋게 갔네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공을 터치하면서 바로 때렸어요. 가슴으로 약간 떨궈놓고요. 골키퍼가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렇죠. 강한 슈팅이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박정인 선수가 상대 견제에 떨쳐내면서 이번엔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또다시 방향전환 성공하고 있는 부산 찔러줬고 김진규 김인성의 수비 김진규와 김인성, 박민규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엔 이규로가 붙어있고요. 다시 오른발로 크로스! 와! 박정희 들어왔어! 박정희 선취골! 부산 라이파크가 홈에서 1대1 앞서갑니다. 안병준이 없어도 부산에는 박정희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선수도, 이재익 선수도 이인재 선수도 예. 예. 이재익 선수가 아니라 들어가는데요. 자, 패스에 지금 걸렸어요. 아~ 자, 왼쪽 안병준! 오!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일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가 뭐 빈번하게 공격이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방 벗어봤어요. 네. 자, 0대0의 균형이 후반 69분에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아직 안병준의 오른발 이후에 위에서 들어오는 김진규의 오른발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김진규 선수가요? 당연히 되지 않고 네. 인사이드 패스하듯이 뒤로 어떻게 보면